흐뭇한 마음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함백산 도깨비가 집에서 편안하게 그동안 누적됐던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, 꿈쩍도 안 하네. 꿈쩍도 안 해. 아, 여기야. 엄마. 야, 꿈쩍도 안 한다, 야, 노랑아. 응? 어디로 갔어? 또 해줘. 또 해줘. 또 해줘. 이리 와, 또 해줄게.
여랑아. 자, 여기 나무가 봄에 산나물도 끓이고 하려고 이렇게 모아놨었는데, 자, 떼지 않고 몇 년 동안 놔두니까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다 내버려야 될 것 같아서. 돼지 등뼈 끓이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. 으쌰, 으쌰. 자, 도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안 쓰고 아끼다 보면 결국은 못 쓰고 내버리게 된다.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, 돈 모아놓은 게 있으면은 건강하고 쓰실 수 있을 때 팍팍 쓰다 가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나중에 그 새끼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생각은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나중에 후회를 낳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혹시 돈 모아놓은 게 있으면은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옛날에 뭐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새끼들 줬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, 자, 돈은 쓸 수 있을 때, 내가 버는 돈 내가 써야 된다 하는 것이 한백산 택깨비 생각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하루 종일 치 뛰고 내 뛰고 하니 군살이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? 살 빠지는 소리가 쪽쪽 납니다. 아이고. 자, 이래가지고 자꾸 떼는 거지, 뭐. 자, 나무도 아끼지 말고, 모아놓은 돈도 아끼지 말고, 요새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좀 쓰십시오.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. 한백산 도깨비가 택시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, 어떡하든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다가 이제와 생각하니 남는 것은 후회더라,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, 자, 대도 않게 돈을 막 쓰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, 여러분.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고 나는 아예 인생을 사는 것.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이 19살 섬색시가 손정을 바쳐 좋아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. 서울에 가지를 말고
다시 이를 마오. 이리 와봐, 노랑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리. 이리 와. 안 와, 시켜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리 와, 노랑이. 이리 와. 빨리 와. 목이메인 이별과 하늘 푸른 야오르 자, 겨울 바람에, 예. 도깨비네 옛날 집에, 낙엽성 이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지금. 자, 이렇게라도 여러분, 그 쉬는 날에, 이거를 좀, 청소를 이렇게 해야지. 그나마 좀 낫지. 안 그러면 뭐 엉망진창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올라와서 연탄창고도 길이가 이 집 근처에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집으로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봄이 올 때쯤 되면 이렇게 썰어내야 됩니다, 여러분. 나와라, 네.
금대봉골에도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눈도 별로 안 보이고. 불 들어가는 소리가 웅웅웅웅 나는구나. 집에. 아니 집에 내려가 좀 쉬. 이거 갖고 가셔도 돼 이거. 어 국자 가지고 갈게. 어. 아니 국자를 놔둬봐. 내가 좀 써야 돼. 여기. 어. 내가 쓰고. 아 어머니 또 따뜻한 방에 가서 좀 누. 내가 나중에 전화 하든지 할게. 추워서 안 돼. 아여 내가 청소하고 이제 넣었어. 이거 이제 이거 해가지고 어. 여기 저 이건 싹 버려야 돼. 버리고 어.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 붓고. 그 목에 빼간 박 바가지 깨끗한 거 있어. 개박 보죠. 밥이 얼었더라. 집에 가서 좀 넣어. 응. 더 싫어하죠. 야, 내가 조금 이따 이거 해가지고. 좀 이따 이거 해가지고 우리 밥 먹자고. 산골에 바람 부니 장단지 위에도 먼지가 앉아가지고.
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그 한백산 도깨비 집에 일이 많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집에 일도 할 겸 또 저렴하면서도 온 가족이 아이고 나 놔두면 내가 할게 어머 내리가 초보 추운데 내려가 좀 쉬. 오늘 맞아. 이제 내리치우고. 어때 그쪽으로 오면 들어가. 깨끗이가 차려. 저건 내가 쓰고 나중에 가져갈 테니 나도 그냥 저것만 갖고 와. 그냥 내려가. 내가 이걸 내 가지고 와. 저거 앉아 연락해 저 씻고 해야 돼. 아 저 씻고 해야 된다니까 글쎄. 내려가 좀 쉬. 알았어. 얘 끓이려면 한참 있어야 돼. 뒤에 저 나무 이거 빠개서 떼니까 잘 타네 이거. 오 그래요? 아 그거 청소할 때 저기 놔두고 가. 그 단지 내가 싹 닦았잖아 어머니. 응. 단지 왜 싹 닦았다고? 어, 고마크로 잘했네. 하하. 깨끗하게 닦았어. 응. 니리가. 산이가 잘 잡았어. 니리가 나중에 나 얘 나중에 솥 한 개 더 걸라고 여기다가 솥. 여기 큰 솥 걸라는데 솥 걸라는데 이게 솥 한 개 더 걸라고? 저 큰 거 아 흰 솥? 어 여기 이렇게 더 그러면 되겠나? 더 덜 아 된다니까 요 요렇게 불 때는 데 만들고 어 요 걸고 굴뚝 하나 이리 빼면 돼 그러면 좋지 여기다가 요 뭐. 요것도 좀 높이고 어 이 솥도 지금 낮아 그래 좀 높이고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큰 솥을 건다고 요 비도 안 맞고 좋잖아 어 봄 나면 내가 해줄게, 어머니. 니가 초보가 좀 누워.